네네네네. 가사가 남들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가슴이 찔러요. 뭐 부부생활 50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 글쎄요. 요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노래가 좀 특이하고 좋아서 몇 번 들었는데요. 예? MC 마이크. 아, MC 마이크를 한 거. 난 퀸인 줄 알았다 야. 어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MC들은 P를 쓰나 아니. 우리 연습하다가 연습하다가 오는 바람에 그냥 죄송합니다. 대섭이 좀 말씀 죄송합니다. 네. 아, 예. 오늘 5번입니다. 1번입니다. MC. 죄송합니다. 네,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야, 이 노래 좋아 가지고 사실 몇 번 들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오늘 직접 들으니까 더 가사가 이 가슴을 푹푹 찔르네요. 남일 같지가 않네요. 찔리는 게 있나 봐. 아, 그러니까 저도 좀 공감할 때가 돼가지고. 아니 이저 남자들이 들으면은 좀 찔리는 데가 있다. 또 여자들은 더욱 더 찔리는 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부부 생활 50년 하다 보면은 글쎄요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 속에서 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기 생활에 좀 예, 만족감을 갖고 생활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부탁합니다만은 아 그래도 밥이라도 좀 해주고 그래도 얘기라도 같이 나눠주는 상대가 되었으면 네. 좋겠다 하는 아, 저도 이제 남자 입장에서 그 마지막 네. 그 있잖아요. 네. 오늘 저녁은 알아서 하라는 요 대목에서 정말 알아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듣고 나서 그래요. 에이, 여보 걱정 마. 내가 저녁은 차려줄게. 에, 알아서 알아서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에,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젊었을 때 잘 해놓으면 또 이제 밥은 잘 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먼저 잘 해주시면 잘 얻어먹고 살. 나중에 얻어먹고 사시겠죠. 네. 근데 아. 나는 이제 혼밥을 요즘 먹어요. 아, 네. 네. 혼자서 이제 농사일 하면서 저기 전원생활을 하는데 그게 벌써 30한 5, 6년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게 야. 하다 보니까 혼밥 생활하면 제일 먼저 반찬 걱정이에요. 아~ 그 다음에 국 걱정. 국. 맞아요. 예, 그거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설거지. 아, 아~ 설거지. 야 이게 아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맞아요.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해도 끝이 없는 게 정말이에요. 예. 세탁도 세탁 돌려야 돼. 빨래도 해야 세탁이. 되지. 야, 그리고 또 청소해야지. 맞아요. 오, 이거 또 나중에 시장 보러 가야지. 네, 맞아요. 이거 오늘 오늘은 뭐 먹지? 이것도 가져. 이거 우리 다 들으려면 날씨가 네,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해주고, 네, 네. 아 살아올 걸 하는 후회도 생기더라고요. 네. 챙겨주고.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노래가 정말 주는 네.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아비 씨 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서 아까 밖에서. 아, 네, 저는 허차 선생님 만나면은. 네. 직접 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뭔데? 네, 그 유명한 프로 있잖아요. 가족 오락관. 아, 거기서 몇 이야, 그냥 바로 해주시네요. 야, 얼마나 아니, 리얼해서. 가족 오락관만 나오면은 네.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역시 국민 네. MC. 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진해요. 이 톤이 아유. 따라갈 수 범접한 톤이에요. 몇 대? 몇 대? 몇 점 다르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정말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많이 사랑해 주셨죠. 죄송하지만 몇 대 몇을 아내는 지금 갖다 톤을 갖다 붙인다면? 아내는 지금. 오! 오! 네. 저녁은 알아서 하라네. 알아서 해서 먹어야지. 바꿔도 그 돈은 그대로 쓰며. 그러니까요. 와, 대단합니다. 가족 오락관은 정말 거의 30년 가까이 진행하셨잖아요. 26년이죠. 하, 거의 30년 다. 네네. 이 긴 세월을 정말. 아. 아니 그 파트너 MC 분이 바뀐 것도 한 제가 알기로 한 10명 정도 넘어요. 넘죠, 넘죠. 넘죠. 예예. 예. 야. 뭐 몇 명인지 잘 PD도 많이 바뀌셨고 갑자기 물어보면 몇 명인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요. PD도 엄청 많고. 와. 그렇게 장수하게 된 비결이 있다면 어떤 비결? 아, 시청자 여러분 사랑이 아니어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예. 이거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시청자가 즐거워하면은 그 프로그램은 오래도록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성인가요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많은 사랑을 받으시리라 생각하고 성인가요 발전을 위해서 많이 또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 주시고 네. 잘 새겨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사님 나오시니까 네. 정말 배울 점도 많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열심히 다가비 씨와 함께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연기분 연기 또 요새 또 가수까지 또 러브콜이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예. 드라마도 이제 맛 좀 보실래요? 라는 프로그램인데 제목이 타이틀이 네. 근데 진짜 맛만 조금 보다가 그만도 없고 안에 해 보니까 야, 재밌더라고 그거. 그럼요. 저 앞 사람 대사 다 외워야 되고 네. 그러니까. 네네네. 그게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MC 생활은 그냥 자기 것만 하고 이렇게 두 분 호흡만 맞추면 되는데 뭐 전체가 다 호흡을 맞춰서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굉장히 매력있고 재미있어요. 한번 해봐요. 가수는 어떠세요? 네? 가수. 노래는 이제 독단 아닙니까? 네. 예, 혼자서 그 3분 안에 드라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살려서 내용을 충실히 네. 살려서 전달하는 맞습니다. 가수로의 그 의무 이거를 잘해야 돼요. 베테랑 MC이기 때문에 네. 통응 소통되는 게 많아요. 같은 공통 분모가 많아서 그럼요. 편안하게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세 명이 같이 MC 보는 것 같잖아요. 오늘 옷도 이렇게 화이트처럼 잘 맞춰가지고 정말 3MC 같습니다. 전 너무 기쁩니다. 전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네. 한국만 듣고 가기는 아쉽죠. 아, 한국도 청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한국도 청해 듣고 싶은데요. 이건 저 평소에 이제 문안 인사 드리는 노래예요. 예. 이게 안녕하세요 하고 집안에도 별거 없으시죠. 예. 예, 그런 노래인데 네. 한번 여러분께 보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자, 또 자주 쇼트쿠 가열차 많이 참여해 자주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일단 제가 출연을 하면은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보면은 또 많은 사람이 또 보게 돼 있어요. 네. 예, 자 예. 노래 잘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팬딩을 해야죠. 인터뷰하고 기타는 조금 있다가. 기타 인터뷰하고 내가 세워줘요? 안 세워진다. 원투 쓰리 둘둘 셋네 인터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팅. 네네 큐 주세요. 네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아니 지금 부자지간이시잖아요. 네. 옆에서 보니까 정말 붕어빵이다. 눈매하고 콧날이 똑같았어요. 아들이 좀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훨씬 나아졌죠. 아, 상향됐잖아요. 그렇죠. 상향. 아 예. 근데 그 야 부자지간에 또 같이 또 저 뒤에 이제 노래를 부르실 텐데. 네. 아니 그 아드님이 가수니까 아빠는 그냥 저명한 또 작곡가이자 가수분인데. 네, 그렇죠. 아드님이 노래할 때 좀 성에 차세요? 일단은 저는 뭐 다른 가수분들 되게 제자분들 많은데 아들이 노래할 때는 그냥 입시 공부하는 자식 같은 어머님, 아버님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자식을 못 이긴다 부모는 그러한 그 속담을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고 하여튼 뭐 저는 뭐 제가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아빠의 도움 없이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가는 길은 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올 때 전혀 예. 아빠 후광을 얻지 않고 혼자 좀 데뷔했잖아요. 예. 전혀 알리지 않고 갔는데 슬슬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또 생긴 게 닮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아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네. 유명한 또 가수분이고 작곡가분이시니까 네. 그래도 아무튼 부담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부자 관계를 떠나서 이제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음악계 대선배시기 때문에 굉장히 노래할 때 이제 제가 원래 땀이 별로 없는데 또 아버지 앞에서 노래하니까 지금 땀이 긴장을 엄청 흘리네요. 많이 하셨나봐요. 아, 지금 땀이 네. 지금 옆에서 보면 비는데 네. 나 스튜디오에 무슨 장마철에 비 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냥 지지지지지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그래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기타 다 배우고 본인이 건반 다 배우고 본인이 작곡도 할 줄 알고 본인이 편곡도 하고 뭐 그런 건 하나도 안 가르쳤어요. 과외 공부 이론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보고 타고났다고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피를 그냥 그래서 받으셨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뭐 어느 선곡 같은 거 할 때 이런 곡들을 부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러한 분위기를 좀 네가 느껴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저는 방향 제시지. 인생은 애가 사는 거고 곡 쓰는 것 뭐 하는 건 다 애가 사는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아버지 들었을 때는 굉장히 너그러우신 것 같은데 실제로 아들한테 여쭤볼게요. 네, 너 알아서 해라 이러셔요. 그냥 너 뭐 하면은 너 알아서 하라고. 좋았어요? 방임인가요? 아니 그게 오히려 좀 더 부담감이 덜어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저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좀 더 약간 편한 부분도 있고. 근데 요즘 트로트가 붐이 오르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히트곡도 나와야겠지만은 진정한 히트곡 모든 국민들이 다 어우러서 영원히 부를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곡들을 쓰고 또 그런 곡들을 부를 수 있고 네. 또 트로트뿐만 아니라 뭐 7080이나 그냥 일반 가요나 팝이나 그런 장르를 넘나들어서 네. 크로스오버하면서 국민들한테 즐거움과 또 실력과 배려를 줄 아는 그런 가수로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진짜 뭐 제가 아들이라면 정말 김태욱 씨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가 뭐 히트곡 제조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얼마나 제조기자. 네. 꽃을 든 남자 뭐 천년지기 지우는 여자 천년지기 명곡을 그냥 뽑아내셨는데 네. 명곡이 그냥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요건 뭐 하지만 제 사담이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곡을 써놓은 건 많지만은 무지하게 많지만은 저보다는 얼마 전에 뭐 TV를 보고 우리 작사가 막 선배들이 뭐 작곡가 선배들이 전화 왔어요. 라고 네. 좋은 작사 꼭 주겠다고. 근데 제가 곡을 안 붙이겠다고. 얘 성향에 맞는 작곡가를 또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분들이 곡을 쓰고 있어요. 부담이 무지하게 되실 거예요. 그 형들. 네 부탁해요 형님들. 네. 저도 뭐 이 대목 살짝 끼어가지고 저도 네. 한 곡밖에 달랑 없는데. 아니 줄 쓰면 돼. 줄을 잘. 내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했어요. 줄. 줄을 잘 서세요. 네. 아무튼 뭐 최고 친구 요새 장안의 화제인데요. 네. 소명 친구하고는 36년 지기. 그러니까요. 우연하게 제가 곡만 쓰다가 네. 2년 전에 발표해서 이 노래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소명 씨하고 콜라보를 하고 다니면서 노래하는 작곡가, 작곡가인데 노래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습니다. 네. 소명 씨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정말 네. 곡도 좋지만 두 분이서 부르시니까 케미가 정말 좋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뭐. 친한 우정 사이가 녹아들어서 그런지 오늘은 술이 너무 달 아, 술이 죄송합니다. 너무 달다 고대목이 그냥 좋아 네 한번 야 네. 오늘은 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부자지간의 최고 친구를 한번 불러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부담 안 되시겠어요 아 저는 이 최고 친구를 처음에 이제 아버지가 항상 이제 약주 하실 때 저녁에 약주 하실 때 항상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아~ 저도 친구들하고 가끔가다 이제 회식 가면은 저도 건배제이 제가 할 때 얘들아 오늘은 하면 친구들이 술이 너무 달다 이러고 짠하거든요. 좋아요.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네. 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뭐 하면은 요즘 정국노래자랑 녹화 안 하고 있지만 정국노래자랑 건배송도 이겁니다. 네. 뭐 장군에서 작곡가로 또 평을 그렇죠. 해주시는 게 정말 네. 잘해주시고 심사위원으로 네. 유명하시죠. 오늘 정말 부자지간에 아주 네. 멋진 최고의 친구 한번 다음에 회식하면 예, 우리 특급 쇼 특급 쇼에 예, 제가 언제 한번 쏠 때 네, 네. 예, 건배사를 네.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외상으로 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 오늘 김태욱 씨랑 같이 부르는 친구 최고 네. 친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너무 네. 기대됩니다. 네,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네, 자,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인터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노래도 정말 가사가
네. 28년 만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노래. 예, 그렇죠. 예. 근데 가사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들어 스며 있네, 가사 속에. 예. 건강하다고 나대지 말라. 예. 친구지간에는 그냥 술 한잔 먹고 풀자. 예. 뭐 이런 것들, 돈만 다고 까불지 마라. 예. 이런 것들 다 들어 있는데. 네. 민들레 우리 후배 네. 네네 원투쓰리 둘셋 테스팅 하나 둘셋 테스팅 저도 응원 많이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예, 좋아요 많이 눌렀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원투쓰리 하나 둘셋 마이크 아아 마이크 테스트 바둑 한번 더 해야 되네.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우리 코미디언실에서 2번. 우리 여기 저 1번입니다. MC 1번이요. 종아 씨요? 종아 씨 마이크요? 가수권 1번입니다. 가수권요? 네. 1번입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수 마이크 안 나옵니다. 셋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됐지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아 네네 자 갈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김종호입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네. 야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끼리 왜 이래? 네, 친구끼리 왜 이래? 이게 28년 만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처음이죠. 야, 그래. 근데 이 속에 가사에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역경이 다 미래고 다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가사가. 예, 우리 살면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요. 예. 건강하다고 나대지 말라. 친구끼리 왜 이래? 한 잔 먹고 풀어야지. 막 그러면서. 예. 그나저나 많은 분들께서 우리 김철민 씨가 이렇게. 몸이 좋아져가지고 방송할 수 하는 걸 보고 굉장히들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이도 기뻐하고 계세요. 굉장히도 막 좋아하시고 박수가 막 들려오는데 들리시나요? 예, 들리고요. 아, 굉장히 피부로 와닿습니다. 네. 와닿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제가 하루가 저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네, 제가 부른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거기 가사에 친구끼리 왜 이래 거기에 건강하다고 자신하지 마라. 예, 막 살지 마라. 야, 그게 미리 알고 가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방에 훅 간다. 네. 그 센 가사거든요. 그러니까요. 인생이 녹아들어 있는 그런 가수라서 그런 가사라서 저도 이렇게 들으면 가슴에 이렇게 탁 오는 게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요새 근황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일단은 불러주면 다 가고요. 다 괜찮지. 몸은 괜찮지. 아, 그럼 좋아지고 있고요. 저도 뭐 요양원에서 있지만 그 요양원 생활하면서
또 이런 뭐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서 출연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정도 힘이 체력이 이제 있으니까요. 네. 예. 불러만 주시면 어디든 다 가겠습니다. 궁금한 게 정말 네. 폐암 사기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큰 위치인데 아니 그 정말 암담한 현실인데. 예, 저 같은 경우는 폐암 사기인데요. 예. 뼈로 다 전이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데요. 예.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이렇게 응원과 또 이렇게 불러주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가 그게 또 항암제가 돼가지고요. 최고의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인 것 같아요. 항암제 역할이 바로 이런 프로그램에 쇼트콘 열차 이런 프로그램에 저한테는 항암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와서 이거 노려보는 순간 항암이 돼서 암세포가 반 이상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죠. 꼭 다 네.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금까지 이겨오면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가장 내가 힘이 되어주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 동료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많이 계시지만 일단은 이렇게 좋은 음악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또 저도 주로 누워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또 이런 쇼트컷 프로그램처럼 이런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많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 가수들 특히 무명 가수들한테는 더욱 힘들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좀 많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과 더 좋은 더 꿈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아픈 분이 계실 텐데요. 몸이 네. 불편하신 분들 또 이렇게 겪은 고통이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의 한마디든가 뭐라고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까? 예,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괜찮아를 부를 예정인데요. 네. 제 노래 속에 괜찮아가 괜찮아라는 세 글자가 24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철도 괜찮고 우리 아마 한 분이 약 한 160만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또 몸에 또 아프신 분들 다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사랑합니다. 이야.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네. 요 대목에서 티베트 속담이 생각나네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것처럼 이 괜찮아 말처럼 어려운 역경이 있거나 몸이 좀 아프신 분들도 나을 수 있어. 괜찮아. 그런 생각 가지면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예. 그 노래 한번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듣고 싶습니다. 박수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